가수 이영연이 히트곡 체념 탄생 배경을 공개했다. 3일 방송되는 채널 S 힐링산장 줄을 서시오 시즌2에서는 가수 이영연과 K씨가 출연해 힐링 콘서트를 선보인다. 최근 녹화에서 가수 이영연은 무대에 올라 폭풍 성량과 노래에 담긴 찐 감정을 드러냈다. 말 그대로 마른 못 상태로 그의 노래를 들은 정광열, 이수영, 김용준, 허경환, K씨는 노래가 끝나자 자동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고. 또한 이영연은 메가 히트를 친 노래 체념의 탄생 배경을 공개했다. 체념은 이영연이 직접 작사, 작곡하고 부르기까지 한 노래다. 허경환은 모두가 부르다가 체념하는 그 곡이라고 덧붙여 웃음을 안겼다. 이영연에 따르면 체념은 당시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몇 날 며칠을 울며 쓴 첫 자작곡이었다고. 결국 이 곡을 학교 졸업작품으로 내기에 이르렀는데 대중에게 먼저 발매부터 됐다는 사실을 공개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최고의 고막 힐링의 쾌감을 선사할 힐링 산장. 이는 3일 저녁 6시 우리 동네 BTV 채널과 저녁 8시 30분 채널 S에서 방송된다. 이소윤 에디터 콜론 소윤 리의 퍼프 포스트 케야.